네. 실장님, 그 지금 모델하우스 A, B, D 타입을 봤는데, 네. 저는 지금 이 모형도를 보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갖다가 분양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 건가요? 네, 저는 청약하실 건가요? 네, 저는 청약해야죠. 네, 네, 청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왜 청약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스타필드 빌리지가 단지 안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큰 장점이고요. 네. 뭐 학원, 뭐 내가 음식점, 네. 쇼핑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편리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파주잖아요. 네. 파주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건가요? 서울 접근성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24년도에 GTX도 개통 예정이고 네. 저희는 25년 8월경 그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 교통이나 뭐 환경도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이 돼서 네. 네. 저는 꼭 청약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제가 그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지금의 그 분양가의 9억이라는 분양가는 물론 비싼 금액이에요. 저도 비싸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9억을 갖다가 제가 지금 9억을 한꺼번에 지금 2021년도에 9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뭐 계약금 10%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뭐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2025년 8월에 이 힐스테이트 운정 그리고 운정역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 GTX-A만을 생각을 해요. GTX-A만을. 그런데 GTX-A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역이 뭐죠? 운정역. 이것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 운정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운정역이 경의중앙선이니까 약간 좀 밑으로 봐요. 물론 배차 간격도 안 좋고 지상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 대곡 소사선이 이제 가시화 됐습니다. 대곡 소사선이라는 거는 일산에서 이제 소사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중간에 대곡역도 지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김포공항역이 지나가요. 근데 이 김포공항역의 파급 효과를 뭐 엊그제 뉴스에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 또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김포공항 이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거는 김포공항 옆쪽으로 해서 마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마곡의 일자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경의중앙선의 3호선, 그러니까 경의중앙선에서 대곡에서 환승이 돼서 마곡을 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대곡 소사선이 2025년에 개통을 하는 게 아니라 2023년에 개통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메머드, 메가시티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이 전체적인 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49층짜리의 10개 동입니다. 10개 동. 지금 13개 동이죠.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 아파트까지 따지게 되면 13개 동이 지금 49층짜리에서 3,600세대 맞나요? 거의 3,413세대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런 세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단일 세대로 앞으로 창릉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킨텍스가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메머드급 대단지는 들어올 수 없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이제 스타필드 빌리지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제가 이야기 안 드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이 세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요. 끝으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일산 킨텍스가 개발이 되고 장항지구까지 들어오면서 이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근데 그 시너지를 2021년에 판단하지 마시고 2025년 8월에 만약에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로 들어와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만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제 구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완판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완판이 됩니다. 왜 완판이 되냐면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든지 또 뭐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갖다 청약받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한 채를 갖다 분양을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완판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제 이야기에 물론 반론을 많은 분들이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솔직한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동산 MGM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네. 저는 부동산 MGM 때문에 이걸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엘로이 때도 제가 그렇게 기억나시죠, 실장님. 네.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당첨돼서 계약해라고 그렇게 전화까지 제가 직접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제가 또 듣기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톡방에 이제 제 영상이 막 이렇게 막 공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뭐 제 영상을 갖다 공유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공유를 했을까? 아, 제 생각인데 고마워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보를 갖다 드리는 건데 그 정보를 받으신 분들이 고마움을 갖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밥을 사주는 거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물질로만 해서 고마움을 갖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구독자도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솔직한 방송, 뭐 제가 아까 전에도 장점 단점을 또 이야기 드렸던 거고 또 아쉬운 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분양가가 만약에 7억이었어 네. 8억이 아니고 이거 9억이 아니고 8억이었어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았을까요? 다 청약을 했을까요? 가격이 쌌으면?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면 또 가격이 싼 대로 또 생각을 또 달리 할 거고, 또 비싸면 비싼 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라도 모델하우스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지금 49층짜리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스타필드 빌리지 신세계 파라퍼티에서 만들었다는 이런 모형도도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모델하우스를 정말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크게 지금 이렇게 모델하우스 이렇게 모형을 갖다 만든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웅장하게 만들었네요. 네. 아무튼 뭐 P1 블럭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P1 블럭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P2 블럭인데 저는 P1이든 P2든 만약에 당첨되시고 내가 원하는 타입에 만약에 당첨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시고 청약은 무조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정말 자신 있게 드리고요. 이거 끝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좀 마칠까요? 이 공중 보행 테크가 이게 뭐죠? 실장님? 이거 제가 그때 못 봤는데 이거 한번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이제 운전으로 연결되는 이게 보행자 네. 통로인가요? 네, 보행자 네. 통로인데 네. 네, 그 차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예. 차도를 건너지 않고 네. 신호등도 필요 없이 네. 바로 네. 건널 수 있는 운전용으로 바로 통과될 수 있는, 여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뭐 네. 제가 봤을 때 한 500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500m까지는 안 달려라. 아무튼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카더라 통신으로 이야기 드리면 아무튼 분양가가 비싼 만큼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이 소리천도 괜찮지만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운정호수공원 여기 안 보이지만 아무튼 운정호수공원도 정비가 잘 돼서 2025년이 된다고 하면 명실상부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말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청약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이런 것들도 진짜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제가 예약을 했다가 한 10분 늦어가지고 지금 예약을 못해서 제 고객들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지금 모델하우스를 갖다 직접 와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부분이 제 영상을 갖다가 2025년까지 이거 그대로 둘 겁니다. 아무튼 25년에 입주할 때 네. 감사 스마일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상 2층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상 3층의 오피스텔에 골프 연습장도 뭐 작지 않고요. 스크린 골프도 뭐 2층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고 지상 3층, 4층에도 오피스텔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케이션 밸류를 입지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중앙에 있는 저 빨간색 3호선 연장이 보이시는데 이 3호선 연장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3호선 연장도 운정 신도시를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금능역까지 가는데 이건 4차 국가 철도망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에는 결정이 안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2030년 안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정역에 대곡소사선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결정이 안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곡소사선 일산선에서 운정까지 아마 연결될 것 같다. 왜? 차량기지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운정역에 이제 3,400세대가 또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인프라가 또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삼성에서 여기 오는데 몇 분 걸린지 아세요? 저녁 시간에 제가 왔잖아요. 네. 25분 걸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서울 문상항고속도로에서 북고양 설문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생각보다 서울 접근성이 이 서울 문상항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제가 제 방송 들으신 분들께만 알려드리면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이제 2025년에서 2026년에 개통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울 문상항고속도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명까지 가고 광명에서 이제 저기 뭐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파주가 북한과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이 킨텍스 이제 운정역과 이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화주구 뭐 예를 들어서 킨텍스역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라든지 운정 신도시가 이 신도시 중에는 상당히 메가 신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시너지가 좋아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힐스테이 투 더 운정의 미래 가치는 정말 정말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쉬었죠? 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무편집으로 네. 내일 바로 다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설당님? 선당 후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청약 먼저 넣어보시고 네. 당첨된 후에 고민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에 오늘 제 시간이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되는데 가장 높고 크게 메가 뭐 저게 메가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빠른 곳에서 앞선 생활을 패스트시티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으로 더 상쾌한 자연을 누리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랜드 시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방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선당 후곰 하시고 만약에 당첨되시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고 제 영상이 꼭 청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네. 네. 실장님이랑 같이 네. 여쭤보고 이제 둘, 셋 하면 인사하고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